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모로는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 현실의 객관적인 재현에 몰두했던 프랑스 미술계에서 화가의 내면과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표현 중심 미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신화나 종교, 문학을 소재로 꿈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했으며 선과 악,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정신과 물질 등 대립되는 개념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모로의 작품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 중 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테베의 왕 라이오스를 죽인 오이디푸스가 테베 사람들을 괴롭히던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그 상으로 라이오스 왕의 왕비 그리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해 자식을 두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뒤늦게 알고 진실을 보지 못한 자신의 두 눈을 찔러 실명하게 만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가지고 날개 달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답을 맞히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리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 답을 아무도 맞히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는데 오이디푸스가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답을 맞히고 스핑크스를 물리친 영웅이 됩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가 그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는 근육질의 남성다운 몸매를 지닌 오이디푸스가 당당한 눈빛으로 스핑크스를 바라보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스핑크스는 그림 왼쪽 구석에 작게 그려졌으며 얼굴도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오이디푸스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모로가 그린 스핑크스는 화면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자 몸에 날개를 가진 괴물이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한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오이디푸스도 그런 스핑크스를 내려다봅니다. 이야기를 모르고 보면 마치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사랑을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스핑크스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처럼 표현한 것은 이전에 다른 화가들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모로만의 상상을 더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로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남과 여라는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림 아래쪽을 보면 스핑크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아름다운 얼굴로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면서도 날카로운 사자 발톱으로 오이디푸스의 몸을 움켜쥡니다. 모로의 작품 속 대부분 여성은 판무 파탈로서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성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앵그르의 작품처럼 이전의 화가들은 대부분 영웅 오이디푸스만을 강조해 그렸습니다. 그러나 모로는 스핑크스를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오이디푸스와 대등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만의 상상력과 해석으로 모로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는 고전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재로 재탄생시켰습니다.